자, 일단 오늘은 포버스 뚫는 거 한번 해볼까요? 포버스. 자, 세계의 리스 보이드 성유물 열기 이게 있네. 어차피 성유물 돌아야 되네요. 포버스 뚫으려면 성유물 미션에 방어가 있어. 그러면 성유물을 까면서 무한 미션을 하니까 성유물이 다시 없겠죠? 그러면 계속 이게 되는 거야. 티키타카가 돼가지고 나중에는 이 성유물들이 잔뜩 쌓이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제가 저번 방송에서도 말했지만 이 게임 무료 게임이긴 한데요, 현질을 안 해도 게임을 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플랜 없이는 게임 절대 못해요. 결국에는 현질을 안 하는 사람들은 플레 장사를 해야만 해. 그거를 이제 밑바닥을 다지는 거야 지금. 나는 장사를 할 물품을 지금 모으고 있는 겁니다. 성유물을 돌아서 내가 만들어야 될 프라임들도 많으니까 내 것도 파밍하면서 장사할 것도 파밍을 하고 랭크도 올리고 부족한 성유물도 모으는. 이 게임은 일석 한 3조는 해야 돼. 겸사겸사충이 돼야 됩니다. 진짜로. 클랜 경로는, 아, 클랜 경로에 대해서, 클랜 가입 경로에 대해서 질문을 되게 많이 받는데, 일단 저 같은 케이스는 일반 공방에서 줍줍당한 케이스거든요. 제가 뉴비 때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커뮤니티에서 많이 구하죠. 모집 채팅? 지어 채팅에서 구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게임 내에서 클랜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자, 포버스 교차점에 세 개의 성유물 까는 거 했고요. 이 포버스 교차점에 있는 화성에서 세 개의 세팔론 조각 스캔하기가 있어요. 이게 난 뉴비 커터기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처럼 뭐 운 좋다면 먹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일단 이 계정은 못 먹었네요. 제 시보즈 위트가 뭐냐면 그러니까 미니맵에 아이템들이나 뭐 세팔론 조각 같은 이런 특정한 것들을 미니맵에 아이콘으로 표시해 주는 거예요. 있으시다면 이거를 랭크를 올려서 끼시고, 저처럼 없다면 좀 고생을 해야 됩니다. 노드를 밀면서 천천히 찾으면서 진행을 할게요. 찾았다! 어, 이렇게 있어요. 좋아 좋아. 이게 세팔론 조각이에요. 이런 식으로 맵을 좀 둘러보면, 얘는 그래도 좀 대놓고 있는 편이거든요. 이거를 스캐너로 스캔을 딱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화성 발견이 뜨죠. 이게 이제 서브 스토리 같은 거예요. 확실히 이거 사막 타일이 나는 찾기가 조금 들빡세더라고. 여기도 불안하니까 다 뒤져본다. 저 위에도 길이 있는데 진짜 진짜 개 같으면 이런 데도 있을 수도 있어. 진짜 개 같아. 변태같이 잘 숨겨놓거든요. 얘네들이 변태 새끼들이라서. 그래서 본인이 변태 새끼라면 어디에 숨겨놨을까 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찾기 편합니다. 어, 찾았다! 항상 행성에는 행성 보스가 있다고 했잖아요. 일단 화성 같은 경우에는 교차점에 또 이제 레크를 중위를 잡는 게 있어서. 자, 이 친구는 공략이 좀 있습니다. 뒤에 등딱지에 빛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를, 나 쿠나이 그만 써. 고장을 내면 어디가? 근데 처음에는 빡세도 이런 거 할 때 되게 재밌어. 이렇게 완전히 무작위 풀려서 프리딜 할 수 있는 이렇게 패턴이 생겨요.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자, 화성 그 이 친구는 엑스칼리버를 이제 드랍을 해요, 부품을.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매그나 볼트로 하셨는데 엑스칼리버를 하고 싶은 분들은 여기서 파밍을 하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세팔론 조각을 다 스캔을 했으니까 사실 교차점 중에서 나는 얘가 제일 빡센 것 같아, 스캔하는 거. 핑크라이프? 아, 핑크라이프는 팔레트가 없어요. 발렌타인 팔레트가 없어가지고. 발렌타인 팔레트가 아닌 다른 핑크색은 안 이뻐. 발렌타인데이 언제지? 4월이야? 3월인가? 1월인가? 2월이구나. 와, 2월 빼고 다 말했네, 씨. 아니, 솔직히 의미 없지. 챙겨봐야 의미 없어, 그런 거. 하지만 팔레트를 주기 때문에 워프레임에서는 의미가 있는 날이긴 해. 현실에서는 의미가 없지만 워프레임에서는 의미가 있는 날이에요. 왜냐면 팔레트는
그날 못 얻으면 1년 기다려야 되지만 뭐 사탕 주고 초콜릿 준 날은 언제든지 편의점 가면 가나 초콜릿이랑 슈퍼주스 사 먹을 수 있다고. 자, 이제 포버스 교차점 뚫을 수 있어요. 이제 보상으로 이제 다른 퀘스트도 열리고 이제 오늘의 목표였던 포버스를 뚫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맞아요. 왜 구석구석 찾으면 편한데 아까 저 한 것처럼 노트 뚫으면서 가는 길에 그냥 쓱쓱쓱 둘러보는 식으로 하는 게 정신 데미지가 좀 덜 받습니다. 이 교차점 보상으로 시부질트를 이렇게 줍니다. 자, 이제 해독기랑 크라켄이라는 무기 그리고 도둑마누군이라는 퀘스트를 얻게 되었어요. 해독기는 그 우리 첩보할 때 암호 입력하잖아요. 그거를 한 방에 완료를 시켜주는 편리한 소모품입니다. 일단 제작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제작을 할게요. 유로드는 조금만 아껴보고 시부즈를 얻었잖아요. 이게 초반에 되게 편해요. 미니맵에 표시해주는 아이템이나 뭐 이런 것들을 표시해주는데 이게 되게 체감이 커요. 일단 저런 그 이렇게 요 피음 모양이 이런 요런 친구들이요. 꼬실 수 있는 친구들. 보관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표시가 안 됩니다. 하지만 보관함인데도 피음 모양으로 표시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파괴 공작에서 나오는 그 숨겨진 보관함이거든요. 이 시브즈 위트의 진짜 또 편리함은 아까 우리가 개고생했던 그 세팔론 조각 있잖아요. 세팔론 조각도 표시가 돼가지고 한번 이 시브즈 위트가 껴진 상태에서 세팔론 조각을 한번 찾아볼게요. 찾았다. 이런 식으로 표시가 돼요. 보이시죠? 하늘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저기가 어딜까? 바로 밑에지 않을까요? 가보겠어요. 훨씬 아까보다 찾기가 쉽죠? 이렇게. 다음번에는 이제 세레스 교차점을 뚫으려면 포버스를 먼저 가야 되기 때문에 포버스에서 이제 미션을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보이드 쪽으로 들어가게 되네요. 포버스를 가면 다음번에 할 땐 포버스랑 세레스 교차점까지 뚫으면 될 것 같아요.